PC게이머 아이오웨어가 주장하기를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가 대사량이 14만 줄이라고 하는군요. 발더스 게이트 3보다도 많은 대사량이다. 하지만 스타필드보다는 적다. 게임의 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숫자를 얘기해줬는데요. 700개의 캐릭터를 녹음할 만큼 긴 게임이다. 700캐릭터! 더빙한 캐릭터가 700캐릭터라는 거군요. 그리고 8만 9. 그리고 그 모든 루크. 이게 주인공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루크. 모든 주인공의 베리에이션까지 하면 14만 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군요. 14만 줄이면 드래곤 에이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베일가드가 가장 분량이 많다. 이전 게임인 인퀴지션은 8만 8천 줄. 베일가드의 14만 줄은 발더스 게이트 3보다도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군요. 발더스 게이트 3는 패치 5 기준 11만 4천 줄. 기묘하게도 베일가드의 숫자는 베데스다의 스타필드보다는 여전히 적은 숫자다. 베데스다의 스타필드를 무려 25만 줄의 대사량. 스타필드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대사가 있는 거야 도대체? 거의 뭐 발더스 게이트 3보다도 두 배가 넘네. 아무튼 바이오웨어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 역대 최대 분량일 뿐 아니라 발더스 게이트 3보다도 많은 분량이군요.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의 개발진이 캐논 스토리 라인이 없다는 걸 확인해줬다.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가 킵이라는 걸 버린다. 킵이라는 것은 플레이어의 월드 상태,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에 걸친 월드 상태를 저장하던 사이트였다. 그런 사이트가 있나 보군요. 아, 뭐 선택과 결과가 이어지는 게임이라서 이것이 더 베일가드가 특정한 플레이를 캐논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 코믹콘에서 만나서 그 드래곤 에이지 뭐 작가랑 디렉터를 만나 얘기를 했는데 베일가드는 이제 캐논 정사라고 하죠. 정본, 정사. 그런 월드 스테이트, 월드 상태를 없다라고 확인해줬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도 뭐 이게 스토리가 꼭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월드 상태 하나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예 캐논이 없다고 하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개할지 모르겠네. 어떤 캐릭터가 죽고 살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전 3부작에서 그걸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 캐릭터는 죽은 채로 나올 테고 특정 캐릭터는 뭐 산 채로 나올 텐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그 중 하나를 캐논으로 택한 거가 되지 않나 사실상. 근데 아예 캐논이 없다라고 하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만큼 베일가드는 전작과의 연계가 그냥 느슨하다는 걸 뭐 말해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독자적인 스토리를 얘기할 것일 텐데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가 그 모두가 싫어하는 EA 앱 없이 스팀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스팀에서 켰는데 EA 앱 이런 거 또 켜야 되면 아주 싫잖아요. 아, 이건 아주 좋은 결정이에요. 아무튼 EA 앱 같은 거 있으면 괜히 게임 사기조차가 싫어. 사실 뭔가 연동돼 있으면 아주 쓰레기 같아갖고. 요 기사에 대한 첫 번째 댓글이 발더스 게이트 3 이후에 나온 첫 번째 메이저 RPG라 베일가드는 아주 잔혹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판단될 것이다 라고 하는군요. 근데 발더스 게이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RPG가 사실은 스타필드야. 잔혹하게 평가받았지. 그 다음에 그 직후에 팬텀 리버티가 나와서 팬텀 리버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스타필드는 샌드위치처럼 껴왔고 앞에 발더스 게이트, 뒤에 스타필드 굉장히 이제 나쁜 평가를 받았지. 근데 스타필드 오늘 뉴스에 보면 두 번째 DLC도 만들려는 것 같더군요. 두 번째 DLC 뭐 트레이드마크 등록했다는 기사가 오늘 떴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토드 하워드 인터뷰에 의하면 스카이림을 그렇게 빨리 지원해 끄는 걸 뭐 후회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스타필드는 이제 오랫동안 지원할 생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아무튼 두 번째 DLC도 만들려는 것 같고 뭐 지원을 오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과연 셔터드 스페이스 첫 번째 확장팩이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가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근데 한국에서 반전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화를 안 해주잖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게임판에 있었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 그거 왜 한글화 안 해주는지. 아, 그거 진짜 저 너무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네. 야, 그래도 베일가드 한국어 이건 지원해주네요. 공식 지원이 있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 바이오웨어 폰보다 저는 여전히 베데스다 팬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베일가드가 한글화를 해주는데 뭐 MS 밑에 들어있는 베데스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한글화를 안 해주냐. 그것도
엑스박스의 그 간판으로 띄우던 게임을.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가 공식 한글화 되면 이 시리즈 처음으로 공식 한글화 되는 거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유저 한글화였잖아요. 1, 2, 인퀴지션 다. 하, 근데 진짜 시대에 역행하는 소드아웃. 아, 스타필드 한글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PC 게이밍에는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의 마케팅은 역색 경보로 가득 차 있다. 경보. 위기 경보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포스트가 올라왔더군요. 드래곤 에이지 마케팅을 최근 쭉 따라오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왜냐하면 다시 훌륭한 CRPG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베일가드가 좋은 게임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 게임을 둘러싸고 아주 많은 경고음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웨어가 말하기를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는 전투가 실제로 재밌는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얘기했다. 물론 이건 바이오웨어 자신이 꼭 얘기했다기보다 마크 다라라고 하는 전 바이오웨어 개발자, 지금은 이 시리즈의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들은 새 게임을 마케팅하는데 옛날 게임을 디스하는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이거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태도고 솔직히 잘못된 태도다. 사람들은 베일가드의 게임 플레이가 이전 작들보다 제한적이라는 걸 걱정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개발진의 응답은 이전 작들이 오히려 전투가 지루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베일가드의 리드 디렉터는 이전에 RPG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녀의 이전 역할은 더 심지였다. 근데 이건 베일가드가 추구하는 방향에 더 맞을 수도 있어. 리드 디렉터의 이전 담당 게임이 심지였다는 것. 뭔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동료들과의 뭐 사회적 교류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더 어울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카툰 방식의 스타일. 원래 이 시리즈는 이제 다크한 세팅으로 유명했는데 카툰 스타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파티 제한이 이전작의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당 스킬은 3개로 줄었고, 이전작은 8개였고 그 이전작들은 더 많았는데, 그 다음에 블러드 메이지는 제거됐고, 그리고 팬 커뮤니티가 아주 적대적이다. 드래곤 에이지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것의 90%는 캐릭터 로맨스, 그리고 그 일부 캐릭터들의 플레이어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더스팅이라면 약간 근데 성적으로 빠져있다 뜻인데, 심지어 그 캐릭터들의 성우에게 빠져있다. 때로는 드래곤 에이지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90%가 그런 것들이다. 이거 재밌는 얘기네. 나는 그게 늘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다. 드래곤 에이지에는 아주 굉장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런 세계관적인 측면을 더 논의할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서치와 트위 커뮤니티. 나는 드래곤 에이지가 세계관이 훌륭해서 세계관을 주로 논의하는 커뮤니티일 줄 알았더니 되게 스윗한 커뮤니티였다고 보니 뭐 이런 얘기군요. 뭐 다들 막 캐릭터 로맨스 얘기하고 있고 한 90%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측면이 내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다. 지금 베일가드의 마케팅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옵션이 적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거죠. 근데 커뮤니티마저도 그런 가스라이팅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 게임에 부정적인 걸 지적하면 화를 낸다. 모래 속에 머리를 묻고 싶어한다. 옵션이 더 적어지는 선택이 더 좋은 거일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그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식으로 마케팅한다. 베스트 댓글러는 바이오웨어가 이제 가장 최근에 훌륭한 괜찮은 CRPG를 내놨던 게 벌써 10년 전을 넘었다. 이미 그때 나는 더 이상 바이오웨어의 고객, 바이오웨어의 그 타겟 유저층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바이오웨어한테 사람들이 왜 아직도 훌륭한 CRPG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그런 훌륭한 CRPG는 다른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게임판에서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건 게임 스튜디오는 뭔가 그 책의 작가처럼 취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의 저자는 계속 같은 사람이지만 게임 스튜디오는 계속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웨어를 지금의 명성을 떨치게 했던 그 실제 사람들은 이미 다 옛날에 다 떠나고 없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대체됐고, 다만 같은 브랜드 오피스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시는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게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리진은 세계관이 풍성했고 전투도 좋았고 RPG 메카닉, 선택과 결과, 플롯도 좋았다. 왜 거기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는 방향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 그런 측면에서 베일가드 마케팅은 우려스러운 마케팅으로 가득하다.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은 정말로 역대 최고의 RPG 중 하나다. 킬러 스토리, 그레이 캐릭터, 재밌는 클래스, 그림다크 판타지 세팅, 어메이징 컴뱃, 그리고 풍부한 세계관. 나는 바이오웨어가 이 황금의 공식,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서 이런 황금 공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왜 그걸 불태워버리길 결정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 못할 게 있나? 뭐 더 대중화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거겠지 뭐. 액션으로. 발더스 게이트 3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미래를 보고 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바이오웨어는 베일가드의 훌륭한 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시리즈 중 최고의 전투다. 채워넣기 컨텐츠가 없는 의미 있는 컨텐츠들로 가득하다. 뭐 가장 드래곤 에이지 게임 사상 다양한 지역들을 선보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한 것들 중에 거의 보여준 건 없다. 막상 보여준 것들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 게임은 베일가드는 적어도 한 번 리부트 됐다. 나는 최소한 두 번 리부트 됐다라고 꽤나 확신한다. 한 번은 원래 형태에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그 다음 다시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이 지금 이 형태로. 그러니 베일가드는 잠깐 옆으로 서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사전 예약하지 마라. 베일가드에는 전투 중에 잠깐 정지도 없고 팀메이트를 컨트롤하는 스위칭도 없고 8개 능력 대신 3가지의 능력밖에 없고, 그래놓고 시리즈 최고의 전투라고 말한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본 것으론 그 말을 믿기가 어렵다. CRPG 프랜차이즈를 찾고 있다면 드래곤 에이지는 아니다.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에서 CRPG는 하나밖에 없었다. 드래곤 에이지 1의 진정한 전투 경험은 각 캐릭터 AI의 자동화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점에선 여전히 최고였다. 드래곤 에이지는 CRPG 팬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판타지 시퍼스? 시퍼스? 판타지 시퍼스? 이거 무슨 소고 같은데. 판타지 시퍼스. 판타지 팬덤을 위한 게임이다. 아, 내가 했던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한다. 심즈 출신의 디렉터가 와서 베일가드를 지금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잘 보여준다. 그래서 심즈 출신이 디렉팅을 한다는 게 적합하다. 드래곤 에이지는 늘 그랬던 건 아니다.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은 바이아드 RPG, 열혈 RPG 팬들을 위한 게임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오웨어가 그 공식을 바꾸고 하드코어, 우리 같은 하드코어 RPG 플레이어에게 훌륭한 프랜차이즈였던 걸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 게임의 최대 경고 신호는 그게 베일가드가 EA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런 포스트가 올라와서 꽤 뭐 호응을 얻었고 댓글도 많이 달렸군요. 예약 구매는 이제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예약 구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건 되게 옛날부터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속더라고. 좀 기다려보고 사도 되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기다려도 되는데. 어차피 디지털 상품이라는 건 이제 예약 구매가 의미 있던 시절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구매가 보편화되기 전, 상점에 들어올 때는 물량이 제한돼 있어갖고 예약 구매를 해야 출시 당일날 받아볼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리 배송하고 그래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선 그 어지간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물량 제한이라는 게 없어갖고 출시하는 거 보고 일단 웹진들이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선발 때 유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사고 결정해도 진짜 하나도 안 늦어요. 디지털 세상에선 더 이상 예약 구매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특정 같은 걸로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만약 그런 건 의미가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스튜디오를 이제 정말 좋아해서 그들의 전작품을 이제 되게 너무 좋게 하고 재밌게 해서 그들의 그 다음 작품이 어떤 상태로 나오든 난 일단 이 스튜디오에게 내가 나의 감사를 표해야겠다. 내가 이들을 리스펙한다는 거, 뭐 그만큼 내가 이 여기를 애정한다는 걸 뭐 보여주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살 필요는 전혀 없어. 리뷰를 기다려보고 사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앤썸 나왔을 때 앤썸 이후로 다시는 뭐 예약 구매하지 않게 됐다. 뭐 앤썸이 우리에게 예약 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 가르침을 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앤썸의 대실패요.
사람들이 계속 또 속아. 또 속고 또 속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 뭐 사이버펑크 나올 때, 뭐 디아블로 4 나올 때, 뭐 이런. 항상 뭐 계속 나오는 얘기. 뭐 스타필드도 그렇지 뭐. 하여튼 좀 기다려보고 사도 괜찮다. 왜 어지간하면. 이게 원래 EA에서 앤썸 정도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야 되는데. 스튜디오 폐쇄급의 사건이었는데. 뭐 용케. 바이오엔 살아남았는데. 벨가드가 잘 돼야죠. 왜냐면 안드로메다도 안 됐고 앤썸도 잘 안 됐기 때문에 벨가드마저 잘 안 되면 바이오엔 진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인퀴지션은 사실 그해 고티를 받은 게임인데 되게 고티 받은 게임치고는 그렇게 막 되게 임팩트 있게 회자되는 게임은 또 아니에요. 불과 얼마 후에 위쳐3가 나와서 그런지 인퀴지션은 뭐 여전히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데 막 위쳐3급으로 그렇게 놀이되진 않아. 위쳐3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아 이건 진짜 바이오웨어가 바라던 꿈꾸던 방향의 그 정점에 있는 게임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진짜 웃기죠. 이거 청출어람. 이거 처지가 바뀌었어. CDPR은 바이오웨어의 그 저 발 밑에 있던 거기서 배우던 스튜디오였는데 지금은 위상이 바뀌었어. 폴아웃3랑 뉴베가스를 합쳐주는 모드가 있듯이 나중에 위쳐3랑 사이버펑크도 합쳐주는 모드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포탈을 딱 열어왔고 위쳐에서 사이버펑크로 넘어갔다가 시리로 플레이하는 거지. 사이버펑크의 시리로 V가 시리인 거야. 샥 플레이하고 다시 위쳐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진짜 CDPR은 전 위쳐보다 사이버펑크가 더 무궁무진한 것 같아.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위쳐는 세계관에 좀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D&D처럼 확장적이지 않고. 그거 무대가 어차피 그 사프콥스키가 무슨 D&D처럼 만들려고 만든 무대가 아니고 딱 특정 시기에 게롤트란 인물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무대라 갖고 그걸 게임으로 뭐 주구장창 하려고 하면 뭐 다 그 전 시대를 다루거나 이랬는데 그 후 시대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점점 위쳐가 불필요해진 시대를 다룰 순 없잖아. 뭐 기껏해야 그런 그 전 시대라든지. 어? 이거? 아 물론 그래도 워낙 요새 게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하려면 또 많겠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어쨌든 제약이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쳐라는 세계관은 뭐 D&D처럼 막 무한한 유니버스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버펑크는 이제 현대 이야기라니 현대 이야기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확장성이 굉장한 것 같아.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별게 다 되지. 사실상 약간 첨단 기술이 등장하는 현대니까. 아 그리고 맞아요. 게임 플레이를 좀 다양하게 할 여지가 또 사포도 더 많죠. 해보니까 실제 그래요. 왜냐면 위쳐는 어쩔 수 없이 시대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쪽지나 편지가 기껏해야 다 하잖아요. 물론 마법사들의 그 통신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 흔한 건 아니고. 그에 비해서 사이버펑크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하니까 그 퀘스트에서 중간중간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한다든가 이야기하고 그 퀘스트가 끝난 것 같았는데 연락 오면서 다시 이어져 나오고 이런 과정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게 그 사이버펑크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 중 하나. 확실히 위쳐보다 많이 발전했다 느낀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위쳐는 그냥 위쳐 센스 따라하는 게 뭐 거의 전부였다면. 그리고 퀘스트도 그렇게 사펑처럼 그런 호흡으로 전개되는 퀘스트가 뭐 없던 건 아니지만 사펑은 뭐 되게 많은 퀘스트가 그 스마트폰 연락 주고받고 또 좀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연락 오고 뭐 또 다시 전개되고 이런 게 더 전면적으로 쓰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쳐는 어쩔 수 없이 중세 이야기이기 때문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쨌든 제약이 있는데 사이버펑크는 말하자면 그냥 위장한 현대 이야기라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걸 뭐 주구장창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지 뭐. 웨이스트랜드3 잘 만들었죠. 근데 참 얘기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현대 CRPG 중에 그나마 우리 폴아웃 클래식 폴아웃에 가장 가까운 작품이뿐만 아니라 아주 말끔하게 참 잘 만들었는데 정말 논의되지 않는 게임. 출시 때 별로 마케팅도 안 한 것 같아. CRPG 커뮤니티에서도 별로 얘기 안 돼. CRPG 커뮤니티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임들은 뭐 맨날 뭐 패스파인더나 발더스 게이트 뭐 이런 쪽이지. 웨이스트랜드3는 왜 좀 조용해요. 하긴 이제 뭐 CRPG 그 코어 커뮤니티에서 계속 오랫동안
논의되는 게임은 역시 오랫동안 계속 반복 회차 플레이에 적합한 게임들이 많이 논의되니까 그래서 패스파인더 이런 게임들이 계속 많이 논의되는 것 같군요. 빌드 가짓수 이런 게 많으니까 뭐 몇천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웨이스트랜드3는 1회차 정도 하고 야 재밌었다 이렇게 해서 끝낼 정도 게임이니까 많아야 2회차 패스파인더는 이제 매니아들이 막 수천 시간씩 하는 게임이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고 아 디스크 엘리시움은 진짜 역대급 게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트 스타일부터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런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많이 실감합니다. 맨날 그 양산형 아 거기서 거긴 어디서 본 듯한 그 그림체 맨날 특히 또 서구권에서 나오는 스튜디오는 요새에는 더더욱 다 좀 비슷해. 그런 거 보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 그들만의 어떤 영혼을 담고 있는 스타일을 보니까 와, 어디 무슨 SS스토어에서 저기 산 것 같은 그런 그림체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디스코 엘리시움 흉내낸 게임들이 하나같이 내용도 그 깊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스타일도 단 한 작품도 거기 근처에도 간 작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해봐도 뭐 게임 대기니 그 다음에 무슨 스팀펑크 어쩌고 그 게임도 해봤고 아트에서부터가 디스코 엘리시움에 미치지 못해. 아 모리건의 로우를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 로브가 야한 것 같기도. 모리건의 로브는 너무 상징적이군. 저 로브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